컴퓨터에서는 타입 더 랭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언어는 다이나믹과 스테이틱 두 종류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이나믹 방식이에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의 타입이 순전히 컴파일러가 결정하는 겁니다. 순전히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무엇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스테이틱은 우리 개발자가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마찬가지 순전히 컴파일러가 순전히 어디가 나아요? 순전히 컴파일러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스테이틱이나 다이나믹이나 컴파일러가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은 둘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다이나믹의 경우에는 개발자는 타입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컴파일러가 모든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뭐 엘릭스나 이런 것들이 다 다이나믹 방식이에요. 근데 스테이틱은 뭐냐니까 순전히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결정하지만 개발자가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간 거예요. 가게에 가서 신발 가게라고 그럴까요? 신발 가게에 갔는데 주인에게 신발 주세요. 신발 주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발을 보겠죠. 발을 보고 그리고 또 어디 갈 거냐 물어보고 어디 갈 것인지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등산화라든가 운동화라든가 뭐 슬리퍼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슬리퍼 등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여러분들은 신발 가게에 가서 지금 등산 가려고 하니까 제 발에 맞는 신발 하나 주세요 하면은 주인이 여러분의 발 사이즈를 봐야 되겠죠. 사이즈를 보고 그리고 용도도 보고 그런 다음에 등산하면 등산화, 운동하면 운동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방식입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등산화, 운동화, 슬리퍼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스테이틱은 뭐냐니까 똑같아요. 신발 가게 간 다음에 신발 주세요가 아니라 제 발은 뭐 250mm이고 그리고 등산을 가고. 등등등 자등 자세한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인은 여러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요구에 맞춰 신발을 제공. 둘다 이게 스테이틱 방식이고 이게 다이나믹인데 그럼 다이나믹과 스테이틱은 둘다 비슷하죠? 거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스테이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발을 좀 특정해서 등산화를 주세요. 등 이렇게 특정하는 거예요. 내용을 특정을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나믹은 등산화인지 운동화인지 슬리퍼인지 특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용도를 물어본 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스테이틱은 데이터 타입을 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니까 어쨌거나 신발 결정하는 거는 누구냐니까 신발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두 경우 모두. 경우 모두 어떤 신발을 제공할지는 가게 주인이 결정.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가게 주인 간에
주인 간의 의견이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5살 꼬마가 가격인 게 5살 꼬마가 정장 270mm, 280mm 정장 구두를 달라. 정장 구두를 달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물어보겠지. 어디 갈 거냐? 물어보니까 등산 갈 거다.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거부합니다. 가게 주인은 판매를 거부해요. 왜? 왜 거부하죠? 5살짜리 꼬마가 280mm 정장 구두를 신고 등산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어떤 상품을 제공할지는 가게 주인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등산화, 운동화, 슬리퍼 등을 결정하느냐? 요건 바로 데이터의 크기 때문입니다. 등을 데이터라고 할 때, 등을 데이터라고 할 때,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결정. 그러니까 다이나믹과 스테이틱은 결과적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체질입니다. 메모리 관리 방식이에요. 자, 메모리 관리 방식. 글자가 너무 작네. 이거는 둘 다 메모리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이 다이나믹과 스테이틱이고. 그리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스테이틱은 우리 개발자가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각 데이터가 각 데이터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진 않아요. 각 데이터가 메모리를 차지하는 소비하는 정도는 언제나 컴파일러가 결정합니다. 다이나믹도 그렇고 스테이틱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스테이틱, 다이나믹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우리가 스테이틱 방식, 러스트는 바로 스테이틱 방식이에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다이나믹이고 러스트는 스테이틱인데 스테이틱 방식을 하게 되면은 가게 주인이 스테이틱의 장점. 스테이틱의 장점은 저희 장점은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 주인이 메모리 가게 진열대라 그럴까요? 가게 진열대를 관리하는 가게 진열대일 수도 있고 또 창고일 수도 있겠네. 창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도록 개발자가 도와주는 거. 개발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가게 주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가게 주인이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이게 컴파일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여러분 학급의 학생이 30명이 있다. 30명이 학급이에요. 30명이 있는데 30명 각자가 나는 슬리퍼 주세요. 슬리퍼 한 명 또 다른 한 명은 나는 운동화 주세요. 또 다른 나는 뭐 등산화 주세요. 나는 장화 주세요. 이렇게 30명이 쭉 자기가 필요한 신발을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게 주인은 슬리퍼의 크기, 운동화의 크기, 장화의 크기,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박스를 준비하는 거죠. 박스. 창고 혹은 진열대 혹은 박스를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목이 지금 잠겼는데 목이 좀 잠겼는데 계속 그냥 진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슬리퍼나 운동화나 장화라 이렇게 박스를 준비하는 누구예요? 가게 주인이 예, 박스를 준비하는데 스테이틱과 다이나믹의 차이점은 한 가지. 스테이틱은 뭐라고 그랬나요? 특정하게 각 개개인이 어떤 신발을 필요한지를 딱딱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훨씬 더 장기 진열대나 박스를 준비하기가 편리하겠죠. 그죠? 장화 10켤레, 등산화 5켤레, 운동화 3켤레, 슬리퍼 6켤레 거기에 맞는 박스를 딱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박스가 메모리입니다. 그죠?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30명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3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뭐 집에 있을래요. 나는 가볼까? 나는 수영을 가볼까? 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가게 주인이 똑같이 창고나 진열대나 박스를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위 경우
위의 경우보다도 좀 뭔가 막좀 여유 있는 큰 박스, 여유 있게 큰 박스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큰 박스. 왜냐니까 가게 주인이 정확하게 슬리퍼가 몇 켤레가 필요할지, 운동화가 몇 켤레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큰 박스를 준비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이나믹의 방식에는 메모리 소비가 많죠. 그죠? 다이나믹은 메모리 소비가 크다. 메모리 소비가 상대적으로 스테이틱에 비해 크죠. 에 비해 크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메모리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니까 굳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메모리 좀큰걸 하면은 편하게 쓰지 않겠는가라고 할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바로 미션 크리티컬한 컴퓨팅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미션 크리티컬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컴퓨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스테이팅입니다. 그럼 이 스테이틱 방식과 미션 크리티컬 방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럼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으로는 왜 미션 크리티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잘안 되는지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스테이틱 타입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컴파일러를 도와줄 뿐이에요. 그죠? 다이나믹은 마찬가지 컴파일러가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컴파일러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결정하는 것이고, 스테이틱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조해서 신발 가게 주인이 컴파일러가 메모리 공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메모리 공간 데이터 어떤 데이터에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것인지는 신발 가게 주인,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우리 개발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발자가 지정했던 데이터 타입이 컴파일러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 그죠? 5살짜리 꼬마가 와서 이런 식으로 정장 구두를 달라고 한다면 컴파일러가 당장 나가. 얘가 장난치나 쫓아낸단 말이에요.